말 그대로 수많은 십자가들이 낮은 언덕에 숲을 이루고 있다. 십자가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.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각양각색이다.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십자가 수는 수만 개에서부터 수십만 개까지,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. 또 십자가를 만든 재질도 다양하다. 십자가만 있는 것도 아니다. 유대교의 상징인 다윗의 별도 있고, 일본 신사에서 본 것 같은 부적 비슷한 것도 있다.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한 것은 14세기부터라고 하는데, 대량으로 세우기 시작한 것은 1831년과 1863년에 일어난 반 러시아 봉기 때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. 요즘은 주로 기원을 할 때나 감사의 표시로 세운다고 한다.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 기원하는 내용도 다채롭다. 소련 시대에 이곳은 천주교인의 성지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민족 전체의 성지이기도 했다고 한다. 이 언덕을 없애기 위해 소련군이 낮에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밤에 리투아니아인들이 다시 세우기를 반복했다고 한다. 이제 십자가 언덕은 리투아니아의 명소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.